이제 그 유기농 자재들 좀 잘 듣는 유기농자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. 네. 진딤을 뿌리면서 그걸 이제 같이 좀 뿌렸어요. 네. 뿌렸는데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, 이게. 무슨 문제가 생겨? 여기에 두꺼비가 우연찮게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. 네. 근데 그 농자재를 이게 좀 두 번인가 뿌렸나? 갑자기 이쪽 저희 뭐야 이거 저게 이 도둑 위에 죽어 있더라고요. 두꺼비가? 예. 네. 그리고 그걸 뿌리면서 청개구리가 보이질 않아요. 청개구리 농장인데 청개구리가 빠졌어? 네. 청개구리가 안 보여요. 이게 문제가 있다. 아무리 유기농자재라고 그 허가를 듣겠지만 우리 사람한테도 좋진 않겠구나.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우연찮게 쇼츠에서 유튜브에서 자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자담 얘기가. JMP를 먼저 딱 듣겠죠. 제가 딱 들었어요. 이제 갑자기 JMP가 뭐냐. 뭐 미생물 농약 뭐 이렇게 또 설명도 적혀 있고. 한동안 제가 자담 사이트를 들어가질 않았어요.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민달팽이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면서요? 네, 우선 민달팽이 때문에도 힘들고 우선 저는 JMP 아무 생각 없이 막 배양해서 뿌리고 배양해서 뿌리거든요.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.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막 뿌려요. 뭐 들어오던 민달팽이도 뭐 쫓겨나고 뭐 벌레들도 쫓겨나고 하니까 우선 첫째 제가 JMP 뿌리면서 그 청개구리가 다시 활발하게 돌아왔습니다. 아하. 막 뛰어다녀요. 지금 보시면 막 조금만 걸어 저기도 보이고 아마 몇 군데 보이실 겁니다. 청개구리 돌아왔고 민달팽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여기 민달팽이가 여기가 습기가 많아요. 바로 옆에 논이어가지고 여기가 습기가 많은데 이쪽 세 줄을 따면 절반을 버립니다. 절반. 지금 여기는 한 번 수확하고 한 달 반 수확하고 다시 새로 정식한 거긴 한데 여기 세 줄이 다 없어요. 절반 이상을 저는 버렸어요. 민달팽이가 다 빨아먹어가지고 제가 저녁에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저녁에 한 8시 정도 한번 와봤어요 여기를. 위에 민달팽이 꽃이 핍니다. 그렇게 많이 달라붙어 있어? 예. 아주 여기는 한 3분의 1 정도 버려요. 여기 이 라인이 제일 심했어요. 여기도 조금씩 있긴 한데 여기까지는 많진 않았는데 여기가 제일 심했어요. 와 이건 심각하다. 그때부터 제가 저녁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생각 안 합니다. 저는 JMP 그냥 뿌립니다. 아무 생각 없어요. 그 이후로 한 일주일 제가 한 세 번 정도 뿌리고 일주일간 한 세 번 정도 계속 뿌렸어요. 배양하고 뿌리고 뿌리고 나니까 그 이후로 진짜 거짓말같이 없습니다.